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에 여러분들하고 다룰 것은 이전에 저희가 메타스프로이트 프로 버전을 이용해가지고 스캔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까지 획득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그 스캔을 돌리면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와이어샤크로 패킷을 한번 잡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와이어샤크 이제 패킷 된 거, 요것을 이제 역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을 현재 동작시키지 않으셨던 분들은 기존 거 영상을 좀 참고를 해서 학습을 이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킷이 수집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쉘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권한들을 이제 세션 정보까지 권한들을 획득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전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할 것이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시리즈에서 계속 다뤘듯이 이런 패킷 분석을 다룰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렇게 통계 정보들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프로토콜 요약 정보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그런 사례들을 분석한다라고 한다면은 도메인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만 이렇게 실행을 가상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요 정보만 우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 요약 정보들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특징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자동화 분석 도구들이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IP 정보, 이쪽 TCP 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심플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뭐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SNMP, 뭐 SSDP, 뭐 이런 프로토콜, 야마대로 서비스의 정보들을 처음에는 이제 수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가 메타스프로이트 탭을, MSF 메타스프로이트 탭이죠. 우리가 그 희생자죠. 그래서 메타스프로이트 탭을 버전 2 기반 그2 대상으로 저희가 스캔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에서도 많은 그런 프로토콜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RPC 같은 경우는 리모트 프로세스 콜이라고 해가지고, 요것은 이제 오픈 되어 있으면은 그 서비스 정보들이 있죠. 메타스포이트 태블에서 서비스들이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정보들을 상대방한테 이제 접근 권한이 있으면 줍니다. 그러면 요 안에 프로세스들이 뭐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마운티된 서비스들 있죠? 요거 같은 거 정보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마운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바이어스, 그리고 넷바이어스에서 SMB하고 관련된 프로토콜이 있으면은 뭔가 또 시도를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SMB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브라우저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오타미보다는 메타스프로이트 프로 버전에서 이제 SMB 취약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윈도우즈 브라우저 프로토콜에 접근하는 그런 공격 코드를 넣습니다. 그랬을 때 패킷에서는 그런 공격 코드가 이제 들어온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게 쭉 다른 프로토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위쪽에서는 IP 단위고요. 그렇죠. UDP죠. UDP. UDP 프로토콜. IP 단위에서 UDP 프로토콜을 본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TCP 프로토콜을 보도록 할게요.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텔넷, SSH, 그 다음에 메일, SNTP, 메일 서버, 그 다음에 PostgreSQL,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넷바이오스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똑같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 이제 리모트로 접속하는 자바 RMI, 요거, 이 관련된 취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요 취약점들 비슷한 것을 이제 이용을 한 겁니다. 자바 취약점을 이용해서 세션 정보들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HTTP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메타스플로이트 프로 버전에서 퀵 펜테스트, 우리가 앞에서 테스트했던 그 퀵 펜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웹스캔이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웹스캔에 대해서 프로토콜 전혀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스캔을 돌릴 때 여기 보면 퀵 펜테스트라고 있고 웹 APP 테스트라고 있죠. 이거 완전히 분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진단 과정들이요. 그래서 이 퀵 펜테스트라는 것은 웹 패킹의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포트가 열려 있는 것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FTP, SSH, 뭐 텔넷, 그 다음에 SNMP, 그 다음에 뭐 넷바이오스 관련된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서비스인 게 우리가 DMZ 구간에서는 이제 80포트하고 이제 뭐 443포트, TCP 포트만 열려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외에 다른 IP, 다른 프로토콜들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컨버세이션 정보들 여러분들 보셔야겠죠. 그 컨버세이션 정보에서도 포트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특징들을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21번 포트, 23번 80포트, 그 다음에 넷바이오스에 관련된 그런 포트들, HTTPS 관련된 포트들, 그 다음에 쭉 스캔들을 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공격들이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1번부터 지금 현재 1번부터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쭉 프로토콜이 쭉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 거 있죠.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엠맵 아니면 포트 스캔에 관련된 엠맵들을 저희가 스캔이 앞에 이루어졌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엠맵에서 버전 정보까지 그 정보들을 획득한 거하고 이 와이어샤크하고 둘이 우리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요 부분이 비슷해요. 왜 그냐면은 엠맵의 포트 스캔 같은 경우에도 전체 포트 스캔으로 돌리면은 이러한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그다음 버전 정보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버전 정보까지 확인하면은 이런 정보들이 다 뜨기 때문에요. 프로토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혹시나 중요 정보들이 나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툴즈의 크리덴셜 쪽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는 안 떠요. 그렇죠. 와이어샤크에는 전혀 뜬 것이 없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딴 걸로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정보들이 나갔는가를 이쪽 안에서 이렇게 쭉 확인하셔도 뭐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셔도 되는데 각각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필터를 걸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MySQL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뭐 텔넷을 누군가 이제 접속을 시도를 한 거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메타스포이트 프로로 동작을 시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으로 하는데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Apply Edge Filter 요 필터 기능 예전에 와이어샤크에서 배우셨는데 요것을 셀렉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텔넷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은 대충 텔넷에 완전히 접속된 정보들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오른쪽 눌러 가지고 TCP 스트링 정보들을 보셔도 로그인이 성공된 것은 아니죠. 이거는 로그인이 성공된 것은 아닙니다. 로그인이 성공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 접속된 것도 여기 텔넷으로 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응답 정보까지 찍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답 정보까지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SH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셀렉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현재 프로토콜을 보시면 SSH의 어떤 브루트포스 공격이나 브루트포스 공격하면은 아래쪽에 요 20 그 요 포트 정보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22번 포트로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한 것이 나올 거예요. 근데 현재 요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브루트포스 기능들을 여기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키패 테스트에서는 그냥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버전 정보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서비스들 디텍트가 있죠. 그 33개의 서비스가 디텍트가 됐고 여기에서 버전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엠맵 엔진을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엠맵을 사용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정보에서 요 정보들이 여기에 찍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요 MySQL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보는데, MySQL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TCP 스트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뭐 별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공격을 시도한 것은 안 보이죠. 단지 MySQL 버전 정보만 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FTP 정보까지 한번 좀 볼까요? FTP 정보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뭔가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은 없으라고 떴죠. 예, 접근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버전 정보만 이렇게 찍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메타스포이트 프로하고 조금 비교를 할 것이 뭐냐면은 이제 넷서스라는 도구입니다. 이 넷서스 도 같은 경우에도 취약점 자동 진단 도구인 것이고요. 요 넷서스 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와이어샤크에서 패킷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링크 걸어둘 테니까 같이 공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요. 그래서 요 넷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즉 뭐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ID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넷서스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이런 딕셔너리 파일을 비교를 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 FTP 같은 거는 인명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인명 연결로 한번 연결을 해 보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보까지 이제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까지 합니다. 근데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하고 넷서스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 같은 거는 넥스포즈라고 있습니다. 넥스포즈요. 이것도 유료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비교 대상입니다. 넷서스하고요. 물론 이제 넷서스도 유료입니다. 얘도 유료고 얘도 유료입니다. 예, 그래서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 넥스포즈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루게 보였는데, 이 넥스포즈 스캔이라고 있죠. 이런 것들 도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같이 메타스포이트 엮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타스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 넥스포즈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취약점 분석을 합니다. 불필요한 취약점 분석인 즉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취약점 분석하고 어느 정도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으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포이트 공격 코드를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실제 세션들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가까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취약점 분석에 대한 결과까지 자세히 나오는 것이고, 얘는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이어나가지고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하고 관련된 거 취약점들을 이렇게 활용했다고 하는데, 자바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렇게 그 패킷들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취약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공격 코드나 어느 정도까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들을 호스트 정보에서 이 결과 저번에 잠깐 봤죠. 그래서 이 결과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취약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자바하고 관련된 오라클 자바하고 아까 RMI 서비스죠. 이 관련된 것이 이렇게 취약점이 있고, 그 다음 포스트그랩 SQL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취약점 노출이 페이로드 이스큐트라고 해서 요 부분들 두 개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전번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덴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보를 하시면은 포스트그랩의 그런 패스워드 정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리덴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와이어샤크 쪽에서 볼 때는 아까 저희가 와이어샤크에서 툴 주에 크리덴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는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쪽에서 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마이너에서 아까 피켓 파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트워크 마이너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피켓 파일만 됩니다. 피켓 엔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켓 파일, 우리가 피켓 파일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덴셜 정보라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 패킷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분류를 시켜가지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저도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걸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리덴셜 정보라고 이렇게 나오죠. 요 정보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버츄는 그 이렇게 포스트그레 SQL 관련된 정보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SNMP에서 퍼블릭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 기본적으로 이게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면은 누구나 접근을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크리덴셜 정보에 이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세션 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그 관련된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정보도 있죠. 물론 이제 파라미터 정보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와이어샤크에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데 SM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요 정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정보들이 있고, 아까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SMB 프로토콜에서 윈도우즈와 관련된 것들이 뭐가 찍혔다고 나오죠.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이 자동 분석 도구 쪽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얘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게 리눅스 서버인데 윈도우즈 서버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IPC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이 일부 노출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 마이너의 파라미터 정보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너무나 잘 분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에서 그 안에서 이제 작은 실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메타스프로이트 프로 버전 이제 패킷 분석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같이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요것을 이제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것들 영상 좀 보시면서 와이어샤크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메타스프로이트 프로 버전 요것들 같이 설치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